밤 사이에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반등하나 싶었는데 다우지수가 장 막판에 살짝 흘러내리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그래도 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놀랬던 시장은 다행히도 간밤 발표된 PPI 덕분에 일단 한 차례 숨을 돌리고 가는 모습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보내왔을지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시그널 어떤 색깔일까요? 네, 목요일장 노란불을 켰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장 키워드 하나 정리하자면 죽죽 시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AI에 대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랠리가 계속될 것이란 믿음 때문일까요? 전날 하락으로 주가가 조금 빠지자 다시 투자자들 줍줍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목요일장 3대 주요 지수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다우지수 장 막판에 흘러내리면서 0.01%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기술주가 대거 포함되어 있는 지수죠. 1.7% 가까운 급등세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3주 만에 사상 최고치였고요. S&P 500 지수도 기술주 비중이 꽤 있었던 덕분에 0.74% 강세를 보였습니다. 비중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S&P 500 지수까지는 같이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시장에 충격을 줬었다면 도매 가격을 알 수 있는 3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시장에 다소 안도감을 줬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시점이 밀릴 것이란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날도 있었지만 시장 반등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중에서도 시장의 관심은 바로 기술 섹터에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목요일장 특징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입니다.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었는데요. 밤 사이에 주주들에게 연례 서한을 보냈죠. AI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며 또 생성형 AI의 상당 부분이 아마존 웹 서비스인 AWS에 구축될 것으로 낙관한다고 자신감 있는 면모를 보였습니다. 또 수년간 수백억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전망까지 제시했는데요. 다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다. 라는 코멘트 덧붙였습니다. 또한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많은 기업들 비용 절감 노력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특징주 리비안입니다. 9달러 57센트에 마감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종가 기준 사상 최저치입니다. 올해 하락률이 이로써 54% 이상이 됐습니다. 최대 주주가 방금 보셨던 아마존인데요. 아마존에게도 혹시 여파가 갈까요? 리비안의 주가 하락으로 아마존의 지분 가치가 약 22억 달러, 3조 원 이상 감소했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특징주 바로 파라마운트입니다. 미국의 영화 산업 그리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죠. 파라마운트 글로벌과 스카이댄스 미디어가 이 합병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에 2.1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이어서 볼 특징주 나이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3.37% 크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는 모건 스탠리가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증권거래위원회와 SEC 또 통화감독청 OCC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왔는데요.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5% 이상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대해서 SEC나 OCC 또 모건스탠리까지 모두 입장을 밝힌 것은 아직까진 없습니다. 그럼 이어서 목요일장 섹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오른 섹터도 내린 섹터도 좀 고르게 퍼져 있는 분위기인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다수 포진해 있는 테크놀로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2%, 1% 넘게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경기 소비재, 경기가 좋을 때 특히 많이 소비하는 그런 것들 1% 가까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하락장 속에서 그래도 잘 버텨주던 에너지 섹터, 이날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 섹터도 0.47%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S&P 500 전체적인 지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초록색 대체적으로 다 포진해 있는데요. 미국 증시에서는 초록색이 상승, 빨강색이 하락이라는 점에 참고하시면서 이 지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날 1.28% 올랐습니다. 유일하게 시총 3조 달러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2위에 있는 애플이 이날 4.5% 강하게 치고 올라와줬습니다. 오랜만에 활짝 웃었는데 이 맥 라인을 새로 구성한다는 그런 소식에 반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 투자자들이 빼놓을 수가 없죠. 엔비디아 어제 주가가 내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상승장 속에서 다시 한번 3.8%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알파벳 이어서 보실까요? 구글이라고 되어 있는 이 티커가 바로 알파벳을 의미하는데요. 2.16% 정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시총 2조 달러에 성큼 다가서기만 했습니다. 시총 2조 달러까지 올라오진 못했지만 아깝게 실패했고요. 현재 시총 1조 9,910억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또 빨갛게 칠해진 칸, 그만큼 하락세가 강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특징주를 통해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MS, 모건 스탠리 5% 넘게 하락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날 시장에 영향을 준 지표도 함께 보시죠. 전날에는 CPI, 소비자 물가 지수였다면 이날은 PPI, 생산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는 도매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된다는 측면에서 시장이 매우 주목하는 지표이기도 한데요. 전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면 이날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0.2%로 예상치였던 0.3%보다 낮게 나왔고요. 또 물론 1년 전보다 2.1% 올랐다는 점은 2023년 4월 이후 가장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좀 시장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대에 그래도 다가서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시장에 좀 안도감을 더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 CPI나 PPI보다도 연준이 더욱더 주목하는 물가 지표가 있다면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PCE 가격 지수인데요. PCE 가격 지수가 이 CPI, PPI보다도 장바구니 물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월 PCE 가격 지수에 주목해 보셔야 될 텐데 현지 시간 26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물가 추이 지켜보시죠. 이어서 연은 총재들의 말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I에 PPI까지 확인한 후 연은 총재들 계속해서 좀 매파적인 발언 내놓고 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근시일 내 정책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을 내놨고요.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는 올해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정책을 덜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따라 투자 은행들 또 기존에 내놨던 금리 전망에서 좀 한 발짝 물러서는 듯한 느낌들을 보였습니다. 한번 투자은행들의 코멘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까요? 솔리타 마르첼리 UBS 글로벌 자산관리 최고투자 책임자는요. 첫 금리 인하를 6월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까지 50bp 인하를 전망한다. 즉 0.25%포인트씩 두 번 정도를 예상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이클 카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경제학자는 첫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도 아닌 12월로 예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2026년 최종 금리는 3.5%에서 3.75%로 이전에 제시했던 것보다 0.5%포인트 더 높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만큼 금리 인하가 더디게 이루어질 거란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도 이에 발맞춰서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후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7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7월에도 동결될 가능성을 48.1%로 보고 있고요. 첫 금리 인하 시점을 9월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가능성 50%도 넘지가 않습니다. 44.8%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유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하루 만에 괜찮아지는 듯 했지만 인플레가 쉽게 둔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이긴 한 것 같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이 임박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 지속되는 인플레로 고금리가 이어지면 소비가 줄고 또 경기가 활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에 국제 유가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WTI가 전일 대비 1.38% 하락하면서 배럴당 85달러 2센트에 마감을 했고요. 브렌트유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90달러 선 아래로 내려와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금값 마지막으로 확인을 보겠습니다. 금값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1% 넘게 오르면서 온스당 2,373.3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목요일장 마무리해봤습니다.